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맞는데? 입 다물어. 수첩 떨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. 하필 오늘이야. 하필. 그냥 모르고 좀 지나가고 싶은데 하필 10월 3일이라 하필 개천절이라 매년 달력에서 빨갛게 알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을 맨정신에 넘기니. 너는 그게 쉽디? 출근 안 해? 또 관뒀어? 아, 시급 4,500원 주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려잖아. 국 데워놨어. 네, 누님. 먹고 반찬 뚜껑만 덮어놔. 식탁 위에 망원 놨으니까 저녁은 시켜먹고. 그리고 나 임신했어. 헐, 대박. 갔다 올게. 미안해. 그리고 철이는 달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다. 그 후 우린 단 한 번도 그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었다. 우리에게 10월 3일은 없는 날이 되었다.